Yo, get it, yo, let's go get it, culture man. 아, 여러분, 가을이 온 만큼 또 저는 또 뭔지 알죠? G.O.D. 앨범 가을에서 나이. 우리 공연 끝나고 culture man이 다시 컴백했습니다. Let's get it. 제 목소리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게 공연을 끝나고 마친 다음에 조금 편도염이 생겨서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하고 오늘 지금 여기 온 공간은 어딘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는 김재근이라고 합니다. 저희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은 2017년도 4월에 개관한 시설이고요. 국내 최대의 자동차 테마파크로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체험들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 그리고 또 지금 이 페스티벌은 뭐예요? 네, 저희가 체험마켓이라고 해서 비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다양한 고객님들을 초대를 해서 뭐 물건도 판매를 하고 고객님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저희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과 현대자동차를 잘 알리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어, 이쁘네. 되게 옐로우를 좋아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또 뭐예요? 우와, 한번 만져도 되나? 이야, 이거 손으로 다 만든 거예요? 와, 이거 좋네. BBS. 야,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사줘. 이야, 오!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이거? 네. 우와, 이야, 야, 빨리 다른 거 사줘, 뭐. 이야, 이거 진짜 이렇게 팔아요, 우산을? 이야, 짱인데? 와 이거 봐 포니 원 어 이건 뭐야 이거 아까 봤는데 이건 지금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약간 우리나라 문화 중에 차 사면은 약간 고사 지내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자 일단 여기 들어오면 뭐 그 코엑스 못지않게 엄청 크네요 네. 딱 들어왔을 때 보면은 뭔가 와우 요거 우리 그때 그 부산에서 본 그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뭔가 너무 많아. 나 명란젓 먹을 때도 지금 소름 돋는데. 여기는 거기 한 세 배로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죠? 여기 그러니까 로비예요? 네, 여기가 쇼케이스 공간인데요. 네. 다양한 자동차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제네시스를 포함한 다양한 현대자동차들이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고객님들께서 차량을 자유롭게 탑승하시고 버튼도 눌러보실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차라리 여기를 먼저 와갖고 자동차들을 다 본 다음에 난 요거 사고 싶다 한 다음에 딜러로 가도 되겠네. 네, 그렇게도 연결 진행 도와드리고 있어요. 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직도 이런 슈팅 브레이크 이런 스타일, 와이건 스타일, 에스테이트 스타일로 이렇게 자동차를 만든다는 게 난 체감 좀 좋네요. 이 자동차 이거 이 G70 슈팅 브레이크 괜찮네. 일단 앞에는 그렇다 치고 한번 네. 뒤에 타봐요. 천천히 한번 탑승해 보셔도 괜찮으세요. 뒷좌석 괜찮네. 네. 안녕하세요. 네. Yo, give me. 한번 쳐줘. Let's get it. 완전 좋아해요. 많이 봐요. 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어떻게 오신 거? 여기를 일단 여기를 자주 오세요? 아니면 처음 네, 오신 거? 저희는 자주 오는 편이에요. 자주 와요? 네. 그럼 자동차 지금 타는 차가 현대예요? 우와, 이건 또 얘는 뭐예요? 네, 스팟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을 대표하는 로봇 강아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스퍼. 네, 가장 최근에 출시된 차량이죠. 요번에 네. 출시됐잖아요, 요번에, 그죠? 네, 맞습니다. 한 달 됐나? 출시된 지 한 달 반 정도. 캐스퍼 일렉트릭. 이거 어때요, 요새 반응? 최근에 가족 구성원 수가 조금 줄어들면서 1인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전기 차량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급부상하면서 굉장히 또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와, 이건 저거는 뭐 아이언맨을 다 찌그러뜨려서 고운 만든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자동차의 후미등을 이용해서 만든 예술 작품이고요. 국내 최우람 작가가 만든 예술 작품 이름 URC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후미등들은 자동차의 새 후미등이 아니라 전부 수명을 다한 폐 후미등에서 제작을 한 작품이고요. 저희는 이런 예술 작품까지 자동차는 단순히 만들어지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될 수 있다라는 이런 철학까지도 같이 설명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 인투더카에서는 철광석 덩어리가 멋진 디자인의 자동차로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이건 다 뭐예요? 에어백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어백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평소에 쉽게 보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에어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체험하실 이 공간은 4D 라이드 더미셜이라는 체험 공간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메타 모빌리티를 4D로 경험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메타 모빌리티 시스템 접속 완료. 그럼 지금부터 메타버스 비행을 시작합니다. 아이씨. 도와줘. 여러분, 오늘 비행 어떠셨나요? 변화한 미래를 그리고 있겠습니다. 우와. 내 딸 데리고 오면 되게 좋아하겠다. 와,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딴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요? 네. 진짜 맛있다. 와, 이건 뭐야? 이게 뭐예요? 아, 이게 맞아. 이게 자연에서 이렇게 나는 그거죠? 네, 천연 수세미입니다. 우와, 신기해. 이걸로 때 밀어요? 때 밀면 피부가 아파요. 그래서 때 밀면은 뼈다귀. 안녕하세요. 새우 고기예요. 새우? 네. 진짜 네. 새우요? 네. 비리지 않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비릴 것 같은데? 안 비려요, 저. 에이 형! 어서 배치! 차가 있는 데는 무조건 있는데. 아니, 지금 아니, 촬영한 모든 곳에 있는데. 촬영. 넌 뭐 장례식 가는 거야? 아니, 형, 이 좋은 날 장례식 가야 돼. 뭐야 지금? 나 형 빵 처하는 거 알아? 저기에 내 부스가 있어. 아까 가서 뭐 먹었어? 어, 형. 다 가져가세요. 먹었다 목매가 그걸. 저희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네.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 저희 헤리티지 드라이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오늘은 저희 포니 차량 시승을 직접 한번 해보실 포니 거예요. 포니 어떤 세대? 포니2 차량을 포니 오늘 2. 시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헤드라이트가 네모나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박준형님을 위해서 네. 키케이스를 따로 마련해뒀습니다. 어? 우와! 네, 이쪽에 보게 되시면 저희 포니 키가 이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에 좌석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 한번 밀어서 오픈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와! 보시면 이렇게 우와! 이야, 이거 짱인데? 네. 좌석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하셔서 돌려주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여기 써있네. 현대 모드 스튜디오 고향. 저희 시승은 원래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약하신 고객님들의 성함을 이렇게 전부 뽑아서 붙여드리겠습니다. 짱이다. 여기 날짜까지도 이렇게 다 만들어주셨네. 네, 맞습니다. 시승하시는 날짜까지 기입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우와. 네, 외관 자연스럽게 둘러보셔도 괜찮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차량 탑승하시기 전에 조금 더 특별한 이 기억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사진 촬영 먼저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야, 역시 파워스티어링이 아니야. 네, 요즘에 적용되어 있는 파워스티어링 휠이 아니라 네. 유압식 핸들이기 때문에 가늘은 거 봐. 엄청 가늘어. 이 옛날 자동차의 감성은 어떻게 설명할까? 그때 운전했을 때하고 지금 운전하도 요새 좋은 자동차들을 운전하다가 이걸 하게 되면은 와, 진짜 이 세상이 얼만큼 좋아졌는지. 맞아요. 이 브레이크는 한 쓰려면 한 5분 전서부터 브레이크 밟아야 돼. 뭔지 알죠? 얘는 생각보다 괜찮아. 괜찮으세요? 네. 그냥 생각보다 괜찮아. 서스는 서스펜션 자체가 되게 하드. 네, 서스펜션 자체는 좀 하드하게 적용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그 차들은 다 그 오토예요? 아니면 수동도 있어요? 수동이 기존까지는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오토 차량들이 대부분 다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조금 수동 운전에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조금 많이 계셔서. 근데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는 자동차들이 대부분 다 수동이기 때문에 오토매틱 하면 오토 하면은 되게 그 큰 화제야. 그래서 꼭 그 네. 뒤에 오토매틱이라고 써붙였었어. 맞아요. 야, 차가 낮아. 이렇게 딱 앉아서 네. 보면은 옆에 부분이 스포츠카 수준인데. 저도 가끔 다른 차량을 시승하다가 이 차량을 시승하게 되면 굉장히 좀 타이트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야, 이 자동차 딱 한 두 대 있어갖고 하나는 그대로 보관하고 하나는 튜닝하고 싶다. 와서 오늘 체험을 해봤는데 스케일이 너무 커갖고 뭔지 했는데 보니까 진짜 코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온 가족이 와서 뭔가 조금 놀이동산. 나는 아까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할 거 그 4D. 아. 4D.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하나 더 좋은 거. 자동차를 사시기 전에
차 딜러 가서 그냥 주문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거기 가면 조금 뭔가 부담되잖아. 구경하러 왔는데, 아, 나 사실래 하고 부담되는데, 여기 오면은 거기 가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나뿐만 아니라 진짜로 주말에 와갖고 진짜 우리 애 뒤에 탔을 때 편할까, 뒤에 짐 주물 수 있는 공간이 진짜로 나한텐 실용성 있을까, 와이프 탔을 때, 와이프 운전했을 때, 그거 하나 진짜로 좋은 포인트예요. I think it's a good place to come. 아까 찍으셨던 폴라로이드 사진. 와, 근데 이 폴라로이드 감성이 진짜로 뭔지 알지? 딱 봤을 때 80년도에 폴라로이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감성. So, follow, like, subscribe, and Carson Man will be there. 여러분 여기 한번 오세요. Let's get it. Bam. 후.